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쉽게 변하지 않죠. 네. 네. 뭐 갑자기 그런 말을 하셨나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자기가 고집하는 말은 그렇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걸 좀 막 독하게 말하면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야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뭐 비단 꼭 뭐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어떤 하나의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진 법인 실제 사람이 아닌 법적인 사람 혹은 맞아요. 어떤 브랜드 어떠한 네.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좀 모나고 이런 사람이 자기 성격을 그 조금 더 좀 더 유하게 좀 더 가다듬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변한 건 아니지. 그 강했던 성격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게 좀 순화시켜서 그렇죠. 순화시켜서. 잘 가릴 수 있는 테크닉이 생긴 거지. 그렇죠. 이게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게 없어졌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타고난 본질이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깁슨도 역시 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번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네. 네. 뭐 깁슨 어쿠스틱 우리가 요새 사실 뭐 J45나 허밍버드나 워낙에 좋은 좋죠. 그런 유저 친화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와 깁슨이 되게 많이 이제 뭐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중적인 어쿠스틱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높은 점수들을 줬었는데 진짜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깁슨이 이렇게 친절해지다니 깁슨이 이렇게 막 연주자들한테 막 친화적인 이런 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다니 이러면서 놀랐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그래도 깁슨은 자기만의 그런 어떤 기조와 고집을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죠. 네. 우리가 옛날에 그 한 3년 전, 막 4년 전 이럴 때 깁슨 막 싫어하고 막 깁슨 깁슨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했었을 때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싫어했던 게 그 깡통 같다는 사운드 있잖아요. 네. 약간 투박하고 너무 거칠고 막 진짜 울림없고. 너무 불친절하고 서스테인 짧고 뭐 어쩌라고 이런 네, 진짜 그런 사운드의 대표적인 게 사실 L00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L00 이 사이즈에 딱 팔로 바디 같은 딱 요 그렇죠. 사이즈에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사이즈에 픽업도 없고 정말 막 배음도 하나도 없고 진짜 보통은 막 줄 여섯 개인데 줄 막 몇십 개 있는 것 같은 소리 나는데 줄 여섯 개인데 줄 두 개 있는 것 같은 그런 깁슨 전통의 사운드. 네. 그래서 이 L00이라는 게 소리가 0에 수렴한다. 줄 수가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깁슨 어쿠스틱 기타 2018 L00 스탠다드 LS10STN P8 네 이런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는 깁슨의 불친절한 어쿠스틱의 대표 모델입니다. 정가 375만원, 할인가 299만원. 어처구니 없는 네, 가격 책정과 네, 딱 봤을 때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관의 세팅과 사이즈와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 4월 12일 날 2016년형 L00을 했을 때 근데 명호씨가 그때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확 고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신감과 매력 같은 게 있죠. 너 역시 아저씨였구나 이렇게 주시고 7.5. 저는 빅밴드 마스터에서 8.5 이렇게 주셨는데 많이 주셨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때 뭔가 그 깁슨의 그런 고집 같은데 조금 설득당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깁슨이 또 다른 뭐랄까 그거보다 더 예전에 더욱 더 깡통 깁슨들이 네, 있었는데 있죠. 그 정도는 또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조금은 그래도 다가오고 있다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2018년 거 치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뭐 어느 수준 이상으로 못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스펙을 볼게요. 네, 원산지 USA이고요. 전장 101cm 그리고 쉐입은 그 깁슨 특유의 저 조그만 쉐입 있죠. 팔러 쉐입과 비슷한 저 쉐입이고요. 그리고 탑은 시트카스 브루스탑 그리고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피니쉬가 니트로 셀룰로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넥은 마호가니 V 프로파일렉
작은 몸집에 비해서 넥감은 상당히 도톰한 편이죠. 헤드머신은 미니 그로버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터스크의 43.815mm. 이 되게 넓어 보이지만 사실 기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작아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뭐 핑거 스타일이나 뭐 이런 핑거 스타일이라기보다 오히려 약간 되게 블루지하고 땡땡한 연주하는 네, 그런 엄청 손에 그냥 확 들어와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아니고요. 넥, 뭐야? 넥 지판. 지판 해야지. 네, 그리고 지판이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네요. 스케일이 24.75인치 깁슨 특유의 네, 629mm 스케일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19프렛까지 있습니다. 브릿지는 렉탱귤러 클로즈드 슬롯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LR백스 엘러먼트 BTC 볼륨 톤 컨트롤 네,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게. 네,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무게는 조금 뭐 아무래도 사이즈가 가볍지 작다 않겠어요? 보니까 가볍죠. 요거는 좀 아, 이겼다. 아야. 파리. 네, 1.8이 생각보다 조금 더 가벼웠네요. 1.8이. 그렇습니다. 아, 명호씨 오늘 벌써 2승. 아, 오늘 뭐 이미 튼 것 같지만 네, 어쨌든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불친절하죠? 굉장히. 이렇게 치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뮤트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한 줄짜리 사운드죠, 저게. 괜찮잖아요? 네, 이런 느낌 괜찮습니다. 이런 건 괜찮고요. 이런 느낌 있죠? 뭐 이런 게 안 돼, 이런 게. 이거는 조금 불친절해요. 맞아요. 예,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되게 장르적이고 블루지하고 네. 빅밴드 약간 네, 아니면... 흑백 이런 감성엔 잘 어울리는데 그렇죠. 네. 아예 느리거나 네. 뭐 그죠. 미들에서 이렇게 막 3, 4번 줄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그 느낌.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좀 가요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되게 좀 전형적인 어떤 그런 팝적인 팝 느낌을 내는 데는 조금... 진짜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안 어울려요. 네, 좀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뭐 우리가 불친절하다고 얘기했던 포인트였지 사운드 자체가 나쁜 기타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용도가 너무 좀 극명하고 자기 주장이 워낙에 이런 사운드들 좋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매를 하시기 전에 내가 과연 이 친구를 길들여서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얘랑 같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자기의 성향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그런 기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아서 네. 서스테인이 워낙 짧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짧게 치는 것 같은 주법을 치면 좀 덜 억울하죠. 여기서 딱 가면 또 뭐가 또 없었죠. 네, 근데 이거를 또 막 테크니컬한 그런 느낌의 팝적인 아르페지오를 하면은 또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죠. 그렇죠. 네. 이런 게 문제. 이런 게 일반적인 게 문제고 독특한 건 다 괜찮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게 아쉽죠. 자, 앰프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오, 좋은데? 아, 강력하네요. 세다. 정말 강력해요. 나온다.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줄여야죠. 네, 출력은 정말 강력하고요. 네. 정말 배음.
뱀을 다 정말 개나 줘버렸나 봐요. 뱀이 없어. 뱀이 아유 하 그랬다가 어 찾아 듣는데 줄 여섯 개가 또렷하게 그냥 보이는데. 네 맞아요. 뭐 흩뿌려진 사운드 우리가 맨날 네, 얘기하는 그런 거 샤방한 느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정말 줄 하나 하나가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털락털락하는 이런 근데 느낌. 근데 네. 이런 사운드를 그리워하셨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멋은 있어요. 멋있어요. 사실 진짜 멋은 있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염 이만큼 기르고 두 건 딱 메고 할 일을 모는 게 모두가 그렇게 모을 수는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 그렇죠. 예, 네, 그게 멋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거.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들으면서 되게 체념하게 되는 사운드 있죠. 네. 아유 그래 뭐 멋있네 사운드 이런 좋아요. 느낌이에요. 좋긴 네. 좋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취향이 근데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멋있다고 뭐 생각하는 그런 감성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로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은 정말 없어 보이고요. 그렇죠. 남들 안 하는 거 이걸로 하면은 정말 매력적이게 보이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쿠스틱 기타 흔히 사용하는 편곡용으로 뭐 스트로크도 해서 뭐 양쪽으로 패닝하고 아르페지오도 치고 이럴 용도로 이해 사시면은 진짜 얘의 매력을 전혀 못 쓰시는 거고요. 범용이 아닌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말고 마이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얘를 이상한 데서 예상치도 못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진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연주곡 뭐 들어볼까요? 네. 아름답게 소나기 내린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요? 네. 거의 뭐 빗줄기 하나하나 다 보일 것 같은데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근데 진짜 정말 툭툭툭 이렇게 내리는 느낌 있죠. 샤 이런 느낌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렸던 소나기 중에 가장 뭐 띄엄띄엄 내렸던 소나기가 아닌가. 네. 아, 네. 미치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참. 네. 이렇게 깁슨 2018 L00 스탠다드 같이 보셨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뭐랄까 욕쟁이 할머니 집을 가도 욕 먹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욕쟁이 할머니 집에 음식도 맛있겠지만 욕 먹으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 욕쟁이 할머니의 여기 그리우셨던 분들한테 이걸 추천해드리면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네.
남들 안 하는 걸 예로 하세요. 어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그게 L00을 활용할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건 예로 하지 마시고요. 네, 점수 몇 대 몇? 8.0, 7.5. 네, 그렇습니다. 저번이랑 뭐 거의 사실 평균은 비슷해요. 네. 그날 그날의 약간 그 어떤 인상에 따라서 오늘은 막 욕 거하게 먹은 것 같은 날이 있고 네. 오늘따라 좀 윽쟁이 할머니가 좀 욕이 좀 오늘은 소박하시네 이런 날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캐릭터는 비슷하지만 또 욕을 먹는 사람의 그 기분에 따라서 비슷해요. 매일매일 사운드가 네, 조금씩 그 언저리에서 좋게 들리는 날도 있고 오늘따라 더 막 너무 욕이 찰진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큰 확신이 없어요. 나아졌느냐? 이건 뭐 어떤 기준을 놓느냐에 따라서 나아졌다라는 기준을 두기는 좀 어렵지 않나. 확실하게 나쁜 기타는 아니에요. 아 그럼요. 멋있어요. 아니, 누가 나쁜 기타래요. 네. 멋있는 기타입니다. 어려운 기타예요. 어려운 네. 기타. 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런 한 거죠. 번도 저희 취향인 적이 없었죠. 네. 어려운 기타 L땡땡 네 스탠다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던 전범 모델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2014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뭐 약간 기어 추천평 뭐 이런 것들을 드리고 점수를 안 드렸었던 조금 잊혀졌던 기어인데 이거 간만에 오랜만에 요새 뭐 사실 저 사이즈로 나오는 기타들이 유저 친화적인 기타가 많아갖고 L땡땡 하고 들으면은 저게 굉장히 좋아, 대중적으로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서던 전보 모델 할인가 335만원에 깁슨의 드레드넛 라운디드 숄더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